거를 이렇게. 자, 이제 수업하고 예, 밖에서. 자, 수업하고. 그래서 지금 딴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토요반에 했을 때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다 하는 거를 해드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이런 얘기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기술사 시험에서는 박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을 너무 집요하게 깊이 들어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깊이 쓰려고 해서도 안 된다. 왜? 시간과 페이지에 어느 정도 맞는 저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때려잡는 거예요. 얼빵했을 때 기술사가 돼야지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까지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차관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고 지금 일반적인 거를 지금 발전기 때문에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쪽으로 넘어가서 한 시간 또 지나가서 자 지금은 하여튼 중성점 잡지요. 그래서 여기에 결선법이 있고 상권선 변압기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지금 빼먹은 게 있어. 또 변압기 얘기 나오면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또 해야 되는 거. 지금 중요한 거 하나를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조과장 변압기다 그러면 또 중요한 거. 뭐? 보호방법. 보호방식. 그렇죠? 그래서 크게 생각나는 게 뭐예요? 87, 50, P, PN. 기술사님,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산 얘기를 좀 먼저 해라. 산, 예? 산 얘기를 먼저 좀 해라. 산 얘기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1등으로 되고 두 번째 될 거는 소장이란 말이야. 말 안 듣지, 여기. 말 안 들어. 근데 여기가 먼저 된다니까. 아니야? 그럼 둘이서 한번 싸워봐. 누가 먼저 되나. 그래서 변화기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요? 보호방식인데 뭐라고 그랬어? 기계적과 전기적으로를 논해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전기적으로 왔을 때가 우리 박 기술사님의 이처럼 87이니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는 거고 기계적으로 가면 뭔 얘기해야 돼? 26P, DP, 그다음에 26W, 26Q. 아이고 막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많은 거 요구 안 해. 방압형, 충격기 전기, 올드시키 전기, 그다음에 이거 그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26W. 예? 그래 여기 얘기하는 거 부울증. 그렇지. 그러니까 아 영어 쓰지 말랜데매 또. 그래서 기계적인 거 부울증 하나 정도 해놓으시고 전기적인 거 아까 얘기했던 끝 거기서 끝 더 하려고 그러지도 마라. 그 시간 안에 그것만 해도 25분 안에 떡을 쳐. 자꾸 내가 요령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서는요, 96P를 안 써요. 이것은 근데 96PDT가, 96PDP가 많이 써요. 부울증의 전기는 76밖에 안 써요. 자, 지금 왜 부울증을 76에 대체 154고 345고 다 달려 있는데 변압기에. 96P가요? 그럼. 부울증의 전기요? 그럼. 써요 안 써요? 다 써.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로 샀어요? 아, 지금 그래서 이 좀 이상.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몰라. 내가 보고 있는 발전소에 있는 변압기는 부을 줄 없는 거는 없어. 변전소에 있는 것도. 발전소는 있는데. 아니요 한전이지 그럼 발전소가 한전이지 옛날에는 변. 건설 안 해서 그래요. 아니요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자꾸 이 혼란을 주면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전기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 이것도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울증이 나오면 부울증은 또 어떻게 달라진다? 뭐와 뭐가 있다? 전보가 3. 그렇지. 스텝 1, 2. 요거 어디서 얘기를 해줬다? 요렇게 스텝 1, 2가 있는 거 또 하나 얘기를 해줬어. 중요한. 예? 아니 또 어디서 얘기해서 변압기 말고. 변압기 말고. 팀장. 발전기에서 뭐가 못돼 꼭 완투가 돼 있어. 리버스 파워. 역전력 이거는 또 완투로 돼 있어. 그래서 조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아람. 더 들어오면 트립. 자 변압기에서 지금 부울질 때 완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트립 소스에 또 하나 걸려 있는 게 뭐야? 아람이 아니고 트립에 걸려 있는 것이 온도계정기, 온도계정기, 온도계정기. 그런데
이거는 오동작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 경보로다가 바꿔놓거나, 왜? 실질적으로 트립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변압기 편이 되니까 우리 이제 박경석 기술자님은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고, 근데 시험장에서는 거기까지 들어갈 난이도는 뭐 들어가면 좋지. 그런데 이제 그 큰 틀의 거를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다. 그래서 변압기 하나 잡았었을 때 뭐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싸잡아서 해갖고 한 문제라고 바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다. 이걸 논아가지고 그럼 10개, 20개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외냐고. 그래서 발전기다 그랬을 때 발전기에 대한 변압기에 됐을 때 변압기에 대한 그거를 한다.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결선인데 YY, Y델타, YY의 델타. 그래서 스테빌리징 Y델타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사 문제에 많이 나왔었던 것이 변압기의 원리는 뭐에 의해서? 이건 누구 법칙 쓰는 거야? 변압기. 그렇지. 그래서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거는 여기에 계속 저기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전압을 갖다 무슨 전압? 무슨 전압? 기출에 계속 나왔었던 건 무슨 전압? 아, 1차에서 2차로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무슨 전압? 이행전압. 그러니까 자꾸 관현도에 변압기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려고 해야지, 그거를 하고 나서 우리 지금 박강석 기술자님처럼 얘기하는 깊이 있는 데 쪽을 가셔라 그런 얘기요. 근데 앞에 거는 못하고 자꾸 뒤에 거만 보려고 그러면 좋은 답이 안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거 YY 이거 되는데 결국은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다? 무슨 권선? 안정권선이라고, 영어로는 스테빌리징 와인딩이라고 그랬고, 크기는 어떻더라 이게? 용량에 대한 얘기. 보통 이거에 한 3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 지금 우리 박강수 기술사님 얘기가 그 얘기야. 이거 보호 방식은 그러면 뭐로 된다? 여기 뭐 건다? NG R이다. 레지스터가 걸린다. 레지스터 중성점에.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0.6이니 0.4니. 우리 선전에 있었을 땐 0.4였었어. 이것이. 0점이. 그래서 그리드로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는 거야? 전압이 뭘로 바뀌는 거야? 전압이 뭘로 바뀌는 거야? 예? 열로 시뻘겋게 달구는 거야. 이거 요런 얘기 또 어디서 해 줬을까? 변압기에서 얘기를 해야 돼. 또 저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서 똥이 들어가면 뭘로 나오는 거야? 빨간 물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요거 또 어디서 요런 얘기를 해줬을까? 변압기에서 콘서베이터.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콘서베이터가 3실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예? 3실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 1, 2, 3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1을 밀으면 풍선 효과처럼 2를 미는 거고, 2가 3을 미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대기 공기하고 이 변압기 515는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그게 콘서베이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원리 이런 거는 또 이거 어떤 때 또 설명할 때 이렇게 해줬어 이거? 또 똑같이 얘기해줬어. 똥이 들어가면 맑은 물 나온다. 또 언제? M, B, B. 소호되어 있는 소호판을 이렇게 봐보라고. 성층이 이렇게 다 있다고. 그게 뭐야? 아크가 거길 다 이렇게 지나가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 큰 아크가 들어가서 이거 가다 보면 끝에 가서는 아크가 소멸이 되는 거야. MBB. 원리가 요거다, 요거. 그래서 누전 차단기도 뜯어보면 딱 어떻게 돼 있어? 앞에 접촉자 앞에 보면 딱 요렇게 돼 있어. 그건 뒤에고. 앞에 보면 아크 프레스가 나는 데는 어떻게 된다? 아크 소홀을 해서 요렇게 되어 있다. 같은 원리다. 그러니까 좀 유별나게 보면은 어떻게 된다? 같은 맥락이다. 같은 맥락이다. 하여튼 이런 얘기도 여기서 다 하고 가야 된다. 변압기에서. 물론 변압기 편에서 나중에 다시 해드린다. 그 다음에 우선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은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첫 번째 뭐 써야 된다? 중성점 접지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다? 종이상성제. 네? 무조건 맨 앞에 써야 되는 게 뭐야? 일반에 써야 되는 게. 뭐? 종이상성억제. 인체보호, 인체보호. 사람이 우선이야, 사람이. 인체의 감정 방지. 우리가 두산중공업 캐치프레이즈처럼 어떻게 된다?
사람. 물론 뭐 기기 뭐 이런 거 다 틀린 얘기는 아니요. 그래서 사람 접지 나오니까 뭐 해 이 됐고 심실세동. 얼마만큼 내격을 맞았을 때 죽을 건가 살을 건가. 거기에다가 경로. 뭐 그거는 뭐 안전적이니까 뭐 박사지 안전적이니까. 그래서 이 경로가 그렇게 중요해 갖고 보통 이거를 신체 50kg하고 70kg짜리로 이렇게 놓아서 얘기를 해서 누전 차단기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30mA냐? 0.03초냐? 길으냐? 작은 거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안에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다고 보는 거야? 안 죽는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접지하는 목적 말할 것도 없다. 말할 것도 없다. 그렇죠? 말할 것도 없다. 변압기 나오면 또 절연은 무슨 절연 나와?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변압기에서 계속 나오면 뭐 나와? 꼭 이거 용해설집에도 보고 어디 어디에 보면 무슨 절연 변압기에서? 변압기에서 적용되는 건 무슨 절연? 관연, 그러니까 관연도 문제를 좀 보라니까 좀 제발 좀. 이게 봐봐 코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1차 코일이고 이게 2차 코일이잖아요. 보통 이 절연 보면은. 그래서 무슨 절연? 변압기에서 나오면 변압기에서 무슨 절연? 절연의 종류 네 가지 있어. 뭐뭐 있어? 전절연, 저감절연, 단절연, 또 균등절연. 그게 변압기에서 적용되는 게 무슨 절연? 한 번도 문제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단절연, 단절연, 변압기에서 단절연, 용해설 좀 읽어보라니까. 어디에서 어디에고 어디에서 어디 얘기인가 이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지락 고장 시 접지 교정기 확실하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 아크 지락절로 재빨의 소멸 그대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소리액터 접지 방식은 지금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소리액터 얘기 나오면 무슨 접지를 생각해야 된다? 비접지. 그러니까 직접 접지에서는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기랬다. 자, 송전솔로의 고장은 거의 대부분이 일선지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계속 얘기를 해줘서 사고의 90%는 뭐부터? 전기줄이 이렇게 있으면 일선지락으로 일어난다. 그렇죠? 일선지락의 또 90%는 뭐나 뭐 90% 정도는 뭐에 의해서? 수목접촉에 의해서. 꼭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대중적인 얘기인가. 그래서 수목접촉 때문에 하는 게 뭐다? 예? 미끄러져. 그래, 그게 뭐야? 미끄러. 79. 재패로. 그러니까 재패로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재패로가. 재패로는 어디에서 얘기라고 그랬다? 철탑에 지중에 30% 이상 되면. 그러니까 30% 이상 되면 안 되니까 어디에서 얘기요? 가공에서 얘기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희술 단 얘기했더니 30% 이상 지중이 있게 되면 안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지중에서는 재패로 잘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터져버려 그냥. 재패로 잘못해버려. 그러니까 마지막 진짜 뭐를 찾기 위해서 고장점. 무슨 방식 무슨 방식 무슨 방식이 있다. 고장점 찾는 방식은 뭐뭐 있다 이거. 고장점 찾는 방식. 그렇지. 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건 해놔야 된다. 그런 얘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일 중요한 건 뭐? 선배님 제일 중요한 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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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또 하나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좋은 저게 된다고 그랬잖아. 머릿속 뭐 하루 종일 써보라고. 이것이 이게 구조를 바꿔야 된다니까. 구조를. 뭐든지 나오면 뭐 돌입전류고 뭐고 뭐고 나오면 어떻게 된다. 아까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나오면 개가 됐든 그랬든 그리란 말이야. 대충이래 또. 그래놓고 뭘 쓰려고 자꾸 노력을 해라. 그래야 시간 세이브 되고 보기도 좋고 어떻게 된다. 구조를 뭐 바꾸든지 말든지.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허구현 의원 얘기했어요. 그렇죠? 허구현 의원이 서울대학교 나왔고 한전처장이었었고. 예? 소장님 맞아 틀려요. 그래서 야구 선수 아니에요? 야구 선수. 그니까 허구현 형님이 한전처장이야. 아, 배전 쪽에 형님이. 그런데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내가. 야
사람이 아파도 병원에 가면 청진기 한번 뚝 떼보니까 폐렴이다 감기다 이렇게 했듯이 지중 고장나면 턱 찍어보는 걸 찾아야지 그렇게도 못 찾느냐 이러고 야단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담이지만 그래서 이거 찾는 방법도 어떻게 되냐 간간이 시험에 나오니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해드렸다. 자 뭐니 뭐니 해도 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송전선의 거의 일선지락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그 중에 대부분이 뭐야? 이거에 의해서 거라고 그랬고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제패로 해야 된다 그랬고 153 무슨 제패로? 345 무슨 제패로? 765 무슨 제패로? 싸잡아서 해놔야 된다를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건 놔두면 어떻게 된다? 놔두면 어디로 간다? 성간단락으로 간다. 놔두면 삼상단락으로 간다. 그래서 이거 계산 문제에 보면 X는 X제로 이렇게 돼서 되는 거 표로도 나와 있다. 그렇죠? 1선지락 났을 때, 2선지락 났을 때, 3선지락 났을 때. 그래서 종전 작업을 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면 네 안 죽으려면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삼상 단락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안전공사에서 보면 어떻게 돼? 크램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선 물리고 세선의 콤봉을 땅에다 이렇게 물리고 있는 접지 세트가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삼상 단락을 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오퍼레이터가 실수로 해도 뭐가 안 된다? 투입이 안 된다. 투입이 안 된다. 그래서 삼상 단락을 시키는 것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에펙트 그라운딩이다. 에펙트 유효 접지. 또 영어 쓰지 말라니까 이제 영어 에펙트 그라운딩. 유효 접지. 유효 접지. 자, 유효 접지 나오면 선배님 제일 중요한 게 뭐? 유효 접지 나오면 몇 점짜리 같아 이거? 유효 접지 나오면 소장님 몇 점짜리나 될 것 같아? 10점짜리. 제일 중요한 거 뭐? 그림. 어떤 그림 그릴 거야? 어떤 그림 그릴 거야? 유효 접지 나오면. 예? 어떤 그림 그릴 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잖아. 서브루트 만들었고 안 되면 얘기를 하고 물어보라 말이야. 물어보라 말이야. 모집어놓으라고. 송변중공학 1번 책 처음에 나온 검은 책에 보면은 에펙트 그라운딩인데 그림이 딱 나와 있다고. 근데 지 책에서 뒤에 가르친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X1분의 X0는 얼마가 되고 1에서 3 안에 들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되는 그림 없으면 얘기해 줄 테니까 그 그림은 세베겠어 세베겠어 관현도에 나온 거.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 이거 나오면 이 그림 갖다 집어넣고 이거는 이거를 딱 해야 좋은 답안지가 되고 좋은 저기가 된다. 아, 적어놔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림 유효접지 그림 없으면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거 뭐 말로 다 어떻게 쓸 건데 저기 돼갖고 그게 도표가 있어가지고 그림 그 보면은 XY 좌표가 이렇게 있어갖고 이런 그림 있어 이런 그림 그래서 X1제로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에펙트 그라운딩 결국은 에펙트 그라운딩 이게 무슨 얘기요? 유효접지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접지다? 직접접지다.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된다? 용어 해설집에 보면 유효접지 운전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접지 운전. 유효접지 운전이 뭐 되는 얘기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제 화장실 가버렸네. 발전소. 발전소는 내가 지면 어떻게 진다고 그랬어요? 예? 기수로 진다, 우수로 진다? 짝수로 진다고 그래서 그이가 하나로 짓는 거는 옛날에는 우리 소장님은 아시지만 무슨 TR이 있었다? 옛날에는. 발전소에 보면 무슨 TR이 있었다? 스탯업 TR이 있었다. 그렇죠? 지금은 있다 없다? 없어. 왜? 지금은 발전기 한두 개 짓는 데가 없어. 다 서인천 28개 있어. 28개. 어떤 놈이 살아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스탯업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완투가 있으면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달로기가 이렇게 있고 둘 중에 한 놈은 이 달로기가 오픈되어 있어. 한 놈만 들어가 있고. 오늘 거기다 적으십시오. 용어 해설집에 유효접지 운전 꼭 찾아서 읽어봐요. 유효접지 운전이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면 유효접지가 완전히 이해가 가. 아, 이렇게 되는 데는 이렇게 운전을 해도 되는구나. 이거는 안전공사나 위에서 지정을 해줘. 니네 열어라, 닫아라 하는 것이. 닫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닫으면. 이거 여러 군데서 나왔어. 여러 군데서.
지금 아까 지중캡을 얘기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여기에 TR이 있고, 로드센터에 가보면 여기 TR 있고, 옆에 V10이 있어요. 여기 V10이.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됐어요. 케이블 안에 보면 뭐 있어요? 도체 있고, 여기에 걸려있는 게 뭐예요? 무슨, 내부? 반도전충, 외부 반도전충. 그래서 이걸 뭐야? 시수. 뭘로 돼 있어? 카파로 돼 있어. 이거 여기에 연결해야 돼? 안 해야 돼? 접지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시수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어디 어디 잡아야 돼? 편단이냐, 양단이냐? 예? 편단이냐, 양단이냐? 어느 경우에 편단이고, 어느 경우에 양단이요? 거리가 짧은 경우는 편단이고, 예. 길 때는 양단이지. 그래서 손에 보면 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감아놔 버렸어. 접지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접지 잡으면 어떻게 돼? 접지 잡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순환 전류가 흘러서 계속 얘기해 드립니다. 계속 계속. 이게 여기에만 적용되는 거고 CT는 반드시 보호 매체가 있어 갖고 CT가 있다. 그러면 무슨 접지 해야 돼? CT. 예? 네? 무슨 접지 해야 돼? 이게 지금 보고 기초를 안 해서 이래. 무슨 접지 해야 돼? 조 과장 무슨 접지 해야 돼? 무슨 접지? 1점 접지, 1점 접지. 그게 무슨 내용이야? 1점 접지가. 1점 접지 무슨 내용이야? CT 좌측에 어떻게 하려는 거야? 접지? 한 군데만 잡아야지 양쪽 잡으면 어떻게 된다? 순환절로 흘러서 안 된다. 자, 발전기 아까 얘기를 해줬어. 이제 발전기 나가버렸네. 발전기 이 로타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이게 로타는. 스테타는 무슨 접지? 스테타. 무슨 접지? 아까 무슨 접지라고 그랬어요? 저항 접지, 저항 접지. 근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NGT냐 NGR이냐 이건 안정 해준다 그랬고 이 로타는 무슨 접지일까? 로타는 이거 그림 보여줬어 이걸 내가. 이래서 뭐가 돼 있다? 이쪽에는 인슐레이터가 되어 있다. 무슨 접지? 로타는 로타는 무슨 접지? DCR은 비접지. 비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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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지. 얘하고 얘하고는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메가링 할 때도 틀린다고 그랬잖아. 로타는 비접지. 로타는 비접지. 로타는 비접지. 좀 잊어버리지 말. 그럼 일선 지랑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봉두천,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스테이터 무슨 접지? 스테이터. 발전기 스테이터 무슨 접지? 저항 접지. 저항 접지 아니에요? 동두천 지금 무슨 접지 돼 있어? 스테이터. 그럼 로타는 무슨 접지야? 비접지. 오버롤 때 눈 크게 뜨고 보라고. 그래서 C축, C축, T축이 다르다고 그랬지. C축이 뭐야? 콜렉터링. T축은 터빈 쪽. 이쪽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인슐레이터가 있어가지고 절연이 되어 있고 이쪽엔 그래서 반드시 못 알아야 돼. 순환전류 흘려줘야 되니까. 샤프트 브러시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순환전류가 흘러서 빠져나가야. 안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안 빠져나가면 베어링 곰보돼서 다 망가져버려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베어링 곰보되는 게.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수력에서 배웠어. 뭐처럼? 뭐 생기는 것처럼? 조 과장. 뭐 생기는 것처럼? 봐서 봤잖아. 당진화. 저기 가갖고. 크게? 캐비테이션 생긴 것처럼 그렇게 스포크 현상 난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뭐야? 얘는 무슨 접지? 로타는? 저항 접지. 스테타는? 저항 접지. 로타는 무슨 접지? 비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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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접지. 근데 한 군데 이거 나면은 난리 난다고 그랬어, 발전소. 뭐 때문에? 한 군데 접지 나면 문제 돼, 안 돼? 예? 안 돼. 근데 왜 난리야? 디아도 다른 데 접지 나면 어떻게 돼? 이게 순환절로 흘러갖고 로타 태워먹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걸려있다고 그래서 DC 이렇게 걸려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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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거 120볼트라고 그래. DC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평상시에 어떻게 돼?
여기 60, 여기 60 걸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100% 접진하면 어떻게 돼? 접진하는 쪽이 전위가 얼마요? 0. 그럼 상대편으로 얼마 걸려? 이러면 박살 나는 거야, 박살. 그럼 이게 뭐 30대 80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네,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 접진해서 여기에. 딱 가운데. 그럼 여기 얼마 나타나? 여기에는? 접진은 났어, 안 났어? 문제 돼, 안 돼? 이래서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리스타다는 거예요, 바리스타. 이거 어디 나와 있어? 기본서에, 보호계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아까 우리 박강자 기술사가 얘기했듯이 길거나 짧으면 어떻게 된다? 싱글 포인트 본딩을 해야 되는 거고, 길면 크로스 본딩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계속 시험에 나왔잖아.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잡는 데는 0이고, 아니면 떠 있고. 그래서 이게 되면 돼. 랭스 1, 랭스 2 되면 이런 그림 있잖아. 이것이. 양단 접점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 뭘 보고 좀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얘는 저항 접지. 그래서 이거가 따라서 NGR 타입이 있고, NGT 타입이 있다고 얘기를 해줬고, 중요한 건 뭐다? 얘는 비접지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1점 접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1점 접지가. 그래서 꼭 찾아봐라. 뭐, 용어에 살짝 유효접지 운전이라는 것이 왜 DS를 한 군데는 열고 한 군데는 닫아놔야 되는지, 열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게 분명히 무슨 조건이 돼야, 유효접지 조건이 돼야만 이게 된단 말이야. 유효접지 조건이 뭐야? 그냥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거지. 고장 시 1.3배 이하가 되는. 그러니까 접지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전압이 그거 이상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그런 조건이 되는데만 어떻게 된다? 이 조건이 된다. 이거 다 동두천 씨 빨리빨리 저 물어봐. 여기 저기 변압기, 여기 보면 변압기 있고 여기 DS 달려 있어. 그렇지? 피레 기억이 달려 있고. 에? 이 DS를 닫아 놓고 운전해, 열어 놓고 운전해. 에? 유니트 몇 대 있는데? 유니트 몇 대요? 눈여겨봤어, 안 봤어? 다음에 올 때, 저 DS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어디는 닫혀 있고, 어디는 열려 있는지, 꼭 보고 와, 꼭 보고 사진 찍어 갖고 와. 그게 유효접지 운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펙팅 그라운딩이 유효접지라는 거고, 유효접지 조건이 있고, 유효접지라면 이게 간간이 시험에 나오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팀장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에? 모르면 물어봐. 내가 그림 줄 테니까. 관현대 시험에 그냥 뭐 쎄 까발려 있는 게 그거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서 내가 이 점을 찍어가면서 해봤다 그러잖아. 밤새도록 해봐갖고 이게 뭐 1.3배가 되고 유효접지 이게 되는 게 뭐 어떤 조건이 돼 이렇게 됐나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해주세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접지 종류에 가니까 어떻게 된다? 아, 중성점을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뭐를 했다? 비로소 여기에 보니까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나와서 델타 결선을 했고, 이쪽에 와서 Y 결선을 해서 중성점을 이렇게 잡았더라. 중성점을 잡았더라. 그쵸?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더라?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더라? 접지를 잡았는데 쇠로다 이렇게 잡았다. 쇠로다 이걸 그냥 무식하게 잡았다. 그러면 무슨 접지다? 직접 접지가 된다. 그러면 아니야, 프로팅 띄워놨다. 그럼 뭐 보나마나 무슨 얘기야? 비접지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이거를 저항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 아까 우리 저 박강사 기술사가 뭐라 그래서 변압기는 이렇게 되면 이거 옴 얼마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0.6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0.4나 0.6이요. 이렇게 이 그레이드 이 저항이 명판에 딱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게 딱 여기가.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저항 접지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여자는 3살 먹어도 여자고 80을 먹어도 여자잖아. 그치? 여자는 여자잖아. 예? 앉아서 오줌 넣지 서서 오줌 넣지지 않잖아. 근데 이거 같이 취급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거를 책에 있는 그대로 35인가 105암 이상으로 해서 얘는 어디에 가깝게? 전기는 어디로 흘리려고 그런다?
저항이 낮은 쪽으로 흐르려고 그런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 가깝게? 직접접지에 가깝게. 얘는 어디에 가깝게? 비접지에 가깝게. 네 번째 나오는 것이 뭐다? 소호 리액타 접지라는 거다. 근데 이거는 우리 계통에서 이미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왜 없어졌다? 왜 없어졌다? 안 쓰니까. 안 쓰니까. 왜 안 썼다? 응? 왜 없어졌다, 이거? 68년도에 없어졌다고 그랬잖아. 예, 우리가 계통을 직접접지 계통으로 승합을 하면서 돼갖고 이 방식은 지금 우리 계통에서는 안 쓴다. 소리타 계통에서 접지라는 건 어디에서 얘기라고 그랬어? 예? 아니. 어디에서 얘기라고 그랬어? 소리타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앞에가. 산이 뭐야, 산이? 그래. 비접지 계통에서 이게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랬다 그래서 33이니 66이니 다 못 따라갔다고 그랬어. 1번 따라갔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61년도에 한전이 생기고 68년도 되니까 누가? 한전의 선배들이 뭐를 했다고 그랬어? 이의를 제기했다고 그랬잖아. 무슨 이의를? 이거 해줬잖아. 이거. 우리는 땅의 접지를 잡으면 나온다, 안 나온다? 1번은? 안 나온다. 그래서 얘네는 비접지 방식이 간 거, 우리는 죄도 없이 얘네 방식이 들어와서 비접지를 썼었던 거고, 그래서 33이니 66이니 이러다가, 그러다 68년도 되면서 우리가 뭐를 한다고 그랬어? 승합이라는 걸 한다고 그랬잖아, 승합. 그래서 배전전압이 어떻게 된다? 이건 내가 시험 때마다 내, 시험 때마다 애들한테. 그래서 무슨 접지 이거 정확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이거? 중성점, 다중접지 딱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다중접지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 중성선 가지고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디아더도 쓰고 디아더도 쓰고 디아더도 쓰고. 그런데 이 중성선을 최근에는 중성점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옛날에 보면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줄 이렇게 따라갔었지. 근데 지금 요새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경향도 있다? 가공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런 경우도 있다. 이것이. 이것도 가공지선 나왔으니까 최근의 경향은 어떻게 됐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박강서 기술사가 얘기해 줬지. 1호사도 어떻게 된다? 한 선을 쓰는 것만 아니라 2회선으로 해서 한쪽은 어떻게 된다? ACSR로 해서 무슨 선? 한쪽은 OPGW로 해서 무슨 선? 통신선. 이거 항공장애고 무슨 색깔 단다고 그랬다? 이거 무슨 색깔 된다고 그랬다? 이런 거 그래서 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이 아는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접지 방식에 대한 거 이거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접지를 띄워놓고 직접접지를 먼저 합시다. 그래 직접접지 봐요. 그래서 직접접지 방식은 계통의 접선점에 어쩌고 저쩌고 개념을 보인다? 여기다 돼 있다. 그림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그림 이렇게 돼 있다. 아 접지 되면 순환전류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직접 방식에 이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일선지락 사고가 나면 건전상이 어떻고 계통이 어떻고 변압계 흐르는 거고 여기 뭐라 그래? 변압계 중성점에 항상 영진이 부근해서 유지 때문에 선로적으로부터 중성점에 이르는 전압분포는 직선으로 설계해서 변압기 건선은 절연선을 선축으로부터 중성점까지로 접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무슨 절연? 아니 기본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대로 허시라 말이야. 이대로. 그래야 좋은 점수 받는다니까. 가능하고 변압기 및 부속설비는 중량과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어쩌고 저쩌고 쭉 있다. 자, 일선 지락 사고에는 일선 다락 상태로 되어 지락 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보호계 전개 동작이 확실하다. 이 결과 고정의 선택 차단도 확실해져 고속 차단기 조합에 의한 고속 차단 방식 6사이클 이내 차단. 이건 무슨 얘기요? 그럼 6사이클 아니고 뭐가 있다는 얘기요? 이거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그래서 무슨 차단기? 1사이클 차단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래서 이렇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하나 하셔야 되는 거는 일산지력 사고가 커서 계정기가 확실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장점일까? 장점이에요. 에? 장점이에요 이게? 네. 그럼 이 큰 지락전류를 자르려면 이 자르는으면 어떻게 돼? 데미지 먹어 안 먹어? 이런 건 좀 생각을 여러분은 하셔야 돼. 특징이 될 수는 있어도
얘가 크면 어떻게 돼? 데미지가 크니까 그거를 겪는 놈은 시트를 역수로기 때문에 다행히 보호계는 시트의 역수로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락전류가 크니까 보호가 빨리 되고 확실한 거는 맞대니까 그런데 얘를 자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큰 전류를 잘라야 돼? 못 잘라야 돼? 그럼 얘 받는 기기적인 충격은 어떠냐 그런 얘기요. 지금 생각을 해보셔라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특징은 낼 수가 있어도 한쪽이 보호계전기가 확실히 동작하고 빨리 동작하는 건 맞대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래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차단기래이 돼 아니래이 돼.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얘기해주시고 다음에 결점으로는 이렇다 그래서 뭐 안정도가 나쁘고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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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가 나오므로 대전류를 차단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대전류를 결국은 차단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여러분 배터리 보면은 어디까지 웬만하면 내려가지 말래. 에이 그걸 갖다 무슨 전압이라 그래. 배터리 완전히 내버려버리는 거 종지 전압까지는 여러분 봐봐 뒤지게 한번 아프고 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축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갈 때까지 어떻게 해줘야 돼.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큰 전류를 차단기가 감당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 이 차단기는 데미지를 크게 먹었었던 거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앞서 일선지락 고장이 건전상 전압의 상규대지 전압의 1.3배를 넘지 않도록 범위에 들도록 중성선의 임피던을 조정하는 접지 방식을 유효 접지라고 하는데 직접 접지 방식은 유효 접지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영어 얘기하지 말라니까 1968년 가을부터 1호사 킬로볼트 송전계통의 당시 소홀히 했다 접지 방식으로 또 이 접지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후 건설된 3, 4호 초고압 송전계통에서 중성점 접지 방식은 모두 이 직접 접지로 갔다. 그러니까 소홀히 했다는 있다 없다 없어졌다. 그런데 지난번 시험에는 이 어른이 옛날 어른이 들어가셔서 뭐 쓰라고 그랬어? 소홀헥타 집지 쓰라고 그랬어. 소홀헥타 집지 써라고 그랬다고. 사실은 앞으로 쓰는 거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또 이분한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전에 어르신네들이 들어가시면 뭐 낸다? 수력 내는 거야 수력. 왜? 뭐라고 그랬어? 수주 화종이었어서 수력이 주였었어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이고 마이마 엊그저께 강의를 갔더니 몇 년생이 오셨냐면 38년생이 오셨더라고. 정정하신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자신 있게 뭐냐면 내가 교수님 내가 한전애들한테 25살 때 녹화를 소장으로 내보내주더라는 거야. 그 당시 대학을 나왔더라고. 그랬는데 교수님 그때 봉급을 타니까 초등학교 교사 봉급에 4배를 주더라는 거야 한전이. 4배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선배님이 여자도 4명을 거느리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랬어. 어? 봉급을 4배 탔으니까 여자도 4명을 거느리지 않으니까 4명까지는 아니고. 한전이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참 행복한 거야. 얘기는. 그냥 놀아도 봉급이 한 600만 원, 700만 원, 연봉이 한 1억 2, 3천 넘으니까. 고참이가 1억, 한 1억 5천 가까이 될 거야. 이게. 놀아도 작업봉만 있으면. 작업봉만 입고 있으면 하여튼 그 정도 주는 거야 한자는. 에?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가 못 들어가. 신의 직장이죠. 어, 신의 직장이. 어제 우리 공사 감독을 데리고 그걸 만나러 갔어. 그 민원인을 그랬는데 이제 가면서 얘기하니까 반장님 제가 삼성전자도 붙었고 한전도 붙었고. 이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걸 뿌리치고 한전에를 들어왔습니다 이러더라고. 이제 4년 차인데 내가 잘했다 성균관대학 나왔는데 내가 잘했다 그랬어. 잘했다. 왜? 삼성전자는 네 수명이 이렇게 길지 못하다. 에? 뭐 그런 얘기도 했어. 자 예제 6-1 변압기 단절은 또는 저감절연이라는 게 무엇이냐. 또 유효접재기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최대 상관전압의 80% 이하로 되기 때문에
80% 계정 저 피력이 해드릴 겁니다. 낭중에. 그래서 전격잔업이 낮고 충격전압 보호 능력이 높은 비례기를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개통에 대한 빌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그림 뭐 그릴 거야 조과장이야 이거 나오면 그림 뭐 그릴 거야 1등이 거의 네? 1등이 거의 50만 표준 판격파요? 그거? 뭐 그릴 거야 이거 이거 빌 나오면 선배님 어떤 그림 그릴 거야 예? 그래, 이 우리 지금 될 사람이 이거 지금 딱 얘기하잖아. 네 개 이거 이거 그려야 될까? 제일 맞는 그림 아니오. 괜히 저 한전 소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금방 된다니까 보라니까 거짓말인지 내가 이게 시험장 가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얘기하는 게 뭐 아, 그때 내가 생각해서. 시험장이 바빠 죽겠는데 이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서브 노트에 딱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그러면 이거, 이거 그러면 이거가 딱 되어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야, 누누이. 하여튼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오니까 비리라는 건 5 곱하기 2에 이렇게 이렇게 되고 비리라는 건 이랬는데 그 다음에 저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단 저감이니 2간 단위니 신형 비례기로 갔었을 땐 뭐 3단위니 4단위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얘기는 전원제가 개발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감소를 해도 견딘다, 못 견딘다? 견딘다고 보는 거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그 표에서요? 네. 일단 비율 그거 무슨 의미예요? 아, 그거 나중에 제가 피력이 별도로 잡아서 15개 차트로 해드릴게요. 그림 그려가면서. 그림 그려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낮춰줘도 된다 하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직접 접진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고, 그 다음에 비접지. 비접지는 이제 뭐, 금방 지나갑니다. 2-1의 비접지. 그림에서 보인 것처럼, 델타 델타 결선전 3단 변압계 사용할 경우에 변압계 중성점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는 접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그림 쭉 있고, 이렇다. 또, 중간입니다. 비접지 방식은 접지를 위하여 중성점을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요 변압기를 델타 델타로 결선할 수 있으므로 변압기 고장 또는 이의접지로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그래서 V결선으로 전환해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을 전압이 높고 선로 길이가 긴 계통에 체크하면 전압이 높다는 것과 선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정전 용량이 증가하게 돼서 일선 지락 고장 시 충전 전류의 간헐적 악 그 지락을 일으켜서 이상 전압을 발생하게 된다. 어디다 쓰면 안 된다? 장고령 전선에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 어떤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다. 뭐를 보니까 멀리 설치하면 안 된대. 뭐? 피레기. 멀리 설치하면 어떻게 된대? 삼각 파상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된대? 점점 인크리징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피레기는 어떻게 해라? 보호하고자 하는 데다가 가깝게 달아라. 가깝게 달아라. 아니 채소 농장에서 바로 사서 먹어야 맛있지 그래서 피력이 어디다 다는 거요 여기다 다는 거 아니야 그냥 몸체에다 다는 거 아니야 발전기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포천 어떻게 돼 있어 발전기는 동두천 어떻게 돼 있어 피력이 어디 달려 있어 발전기 없어 봤어 못 봤어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돼 피력이 없어 그거 시멘스의 거에 대해 드리지? 미쓰비시 거예요? 근데 없어? 이 차단기에 발전기 차단기에 SM만 있어? 앵크로자 밑에 피력이 없어? 대한민국 발전기 90%는 다 피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어디든 다 영남은 없죠. 울산은 없어, 울산은. 시멘스에 들 건데, 울산은 없어. 울산은 없어요. 그러고 웬만한 데는 피렉이 SA와 LA 똑같이 다 있습니다. 앵크로자 밑에. 그러니까 하나가 없다고 그래서 다 없다고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뭘 자꾸 강조해 드리고 싶으냐. 발전기 어디에 있어? 건물 안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동두천 봐봐. 이게 하우스야 그렇지? 그럼 여기 제네레타 있어. 제네레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어. 터빈 이렇게 있고 그렇죠? 발전기 차단기 여기에 있어, 그쵸? 나와서 뭐 있어? TR 있어, TR. 그쵸? 여기에 제일 먼저 송전설로 해서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뭐 달려 있어? LA 달려 있어.
변압기 이렇게 있으면 피력이 처음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쪽에 선로 쪽에서, 예? 외부에서 들어온 소재 여기 들어가 못 들어가. 자, 이거 건물이니까 이 건물에 뭐 달려 있어요, 건물에. 피력침 다 달려 있어. 근데 발전기에 내가 피력이 있다고 그랬어. 거기가 이 피력이 왜 다른 거야, 여기다가? 왜 다른 거야? 이 피력이 갖고 뭐 직종 나왔다고 이런 얘기 쓰면 맞아 틀려. 예? 안 되죠. 안 되죠. 있다고 그랬어, 분명히. 지금 저진만 없다리 장문도 있어. 인천 복합이고 다 있어, 웬만한데.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이행전압 말씀이시죠. 이행전압? 피래기에다 이행전압 얘기하면 돼, 안 돼? 개폐서지? 발전기 어디서 개폐서지가 일어나는데? 자, 이게 집안에 있다고, 발전기가. 그래서 딱 구조를 보면 아까 뭐라 그래서 발전기가 있고 바로 나오는 게 여기가 PPT라는 게 있어, PPT룸. 예? 프라이머리 포텐셜 트랜스포머 PT하고 CT가 있어서 이거 받아들이는 거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건드려도 바로 있는 게 발전기 차단기요. 계통을 뜯다 붙였다 하는 게 발전기 차단기. 그래서 여기까지는 하우스야. 집 안에 있어. IPB로 이렇게 나와.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뭐야? 변압기요, 이렇게. 그럼 변압기니까 어떻게 돼? 변압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꼭대기에 맨 앞에 달려있는 게 LA야, 피력이야. 아까 이게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 그쵸? 유효접지 운전 때문에. 이거 열렸는지 닫혔는지 보고 오라고 그랬어, 그쵸? 네. 그러면 얘 여기에 피래기가 LA도 달려있고 SA도 달려있어. 네. 그럼 얘의 LA는 무슨, 왜 달아놨느냐 그런 얘기요. 발전기 저기요? 네, 발전기 밑에 앵크로자 밑에 달려있어. 그걸 갖다 앵크로자라고 그래. 발전기 이따 보여줄게. 이게 부식 몇 개로 나온다 그랬어, 이거. 동두천 몇 개로 나와? 부식 몇 개로 나와, 이거? 코일리가 몇 개야? 이렇게 돼 있지? 그게 몇 개로 나와? 무슨 결선 온다고 그랬어? Y결선 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R, S, T, 얘는 뭐야? Neutral N, Y결선 S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이 밑에 뭐야? LA가 달려있고 SA가 달려있다고. 근데 지금 우리 저 동두천은 지금 SA만 달려있다고 얘기를 했어. LA도 달려있는 데가 많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달려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 여기에 왜 이거 LA 달아놨느냐 그런 얘기야. 제가 설명이고요. 차단기는 전류는 차단기가 개폐하고요. 전압은 그 서지 LA가 차단기는 그 LA가 진짜 LA가 전압을 개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쪽에 발전기 쪽에는 마침 무슨 뭐 전압이니까 뭐 개폐 전압이나 뭐 이행 전압이나 아니야. 그 우리가 좀 있어. 지금 아까 우리가 뭐 배웠어? 중성선을 통해서 타 기기에서 위로 흐르는 그것도 좀 약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배웠어? 무슨 접지 배웠어? 일선 절약일 때 그 얘기야. 이 얘기하나. 일선 절약일 때 어땠을 경우 전위 상승이 유효 접지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길게 되는데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라고 다룬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저 논아서 설명을 한 거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야. 이때는 직경내 이런 얘기보다는 물론 직경내가 여기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건물에 다 되어 있고 옆피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직경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안 맞지.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다가 실지로다가. 근데 영남은 안 달려 있더라고, 피력이. 그러니까 그 놈들이 누구냐면 시멘스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돈 조금이라도 뺏기려고 어떻게 돼? 이거 사양 안 넣는 거야.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면 달고 이의제기를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전에서 실무자들이 알면 어떻게 돼? 찾아먹는 거고. 내가 베일밴드 얘기했잖아, 이거. 처음에 발전기 들어올 때 베일밴드 하나도 안 채워갖고 들어와. 들어와서 통과되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거 기본적으로 뭐야? 그거 기간 있잖아요. 저기 뭐야? 무상 기간. 예? 이거 지나가면 그때는 돈 받는 거야. 근데 시운전 오니까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야. 소리가 저기 나갔고. 그러니까 바로 본국에다 뭐야? 벨리밴드 보내라 딱 그러더라고. 우리가 배때기 따더니 갖다 착착착 조립하는 거야. 이게 강대국하고 약자국의 얘기야. 스페어파트 마찬가지요. 못 찾아 먹으면 얘기 안 하면 안 줘. 디바이스 안 줘. 달라고 그러면 아, 그거 주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 경험 많고 이거 온 사람들이 국익을 발전적인 부분을 당연히 여러분 생각에는 그거 팔아먹는 게 좋아야 된다고 하냐?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문제되면 어떻게 돼? 요번에 내가 아들 차 때문에 내가 이게 또 겪은 거야, 이게 지금. 마일메다가 있는데 이 깜빡이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걸 살 때 그걸 못 봤어. 그래서 난 대수롭지 않게 저기를 했는데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이 세트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마일메다가 있는 게 이거 조정해버리면 차값이 이렇게 되니까. 에? 그랬는데 이거를 딴 거를 수리를 갖다가 이 계기판을 했는데 5만도 안 뛴 차인데 50만 뗐다고 이게 된 거야. 세팅을 잘못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나고 보니까 50만 뛰면 어떻게 폐차시켜야 돼, 폐차. 그래가서 이 일을 제기를 했더니 이 기술자가 그래도 양심적이더구만. 자기가 하면서 입력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수리가 안 된다. 세트를 바꿔야 된다. 이거 마일메달 이거 못 건드립니다, 이거. 그래서 5만 이하짜리는, 5만이 안 되는 건 뭐가 이게 AS가 된다는 거예요. 세트를 그냥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바꾼 거야. 세트를. 5만이 안 됐기 때문에 5만이 넘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이렇듯이 알면은 찾아먹고 모르면 못 찾아먹는 거야. 이게 보면은 이런 것이 많아. 그래서 건설할 때는 안전 쪽이나 이런 쪽에 유경험자가 있어야 이것도 찾아먹고 저것도 찾아먹고 이렇게 되고.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하고 나하고 얘기했던 인천화력 3, 4, 5구 발전기 태워먹은 사고가 뭐예요? ES하고 DS에 연결되는 이 플레이트를 줬는데 이거를 제대로 설치를 못해서 끝에다 다로만 놨다고 그랬잖아. 다로만. 그것만 달려있으면 죽어도 조작이 안 되거든. ES가 들어가 있는 데에서는 DS가 죽어도 안 들어가게끔 돼 있거든. 기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조금 차원이 있는 거니까 같은 답을 쓰더라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 유효접지 얘기를 더 써주는 게 낫지 직경례 이런 얘기를 써주는 것은 덜 맞는다. 일단 쉬겠습니다.